한국과 필리핀 공군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우정 비행을 했습니다. 블랙 이글스 T-50B와 필리핀 공군의 FA-50 전투기가 편대를 이뤘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고난도 비행 기술을 선보이자 관람객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지난 3일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과 필리핀 공군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우정 비행을 선보이며 에어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T-50B 8대와 필리핀 공군의 FA-50 4대가 함께했습니다.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국산 항공기로 이루어진 양국 공군 편대가 함께 비행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국산 항공기인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해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FA-50은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치며 게임 체인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By flying with the Black Eagles, we are able to learn from their flight experiences and know-how. 특히 이번 행사에는 6.25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파병한 참전 용사 중 전사자 11명의 가족들이 초청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It's growing stronger and you are showing it to the Philippines. You know what? It seems like through thick and thin, the Philippines and Korea will be holding each other's hands. 필리핀 공군은 올해 국산 항공기 FA-50을 이끌고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정 비행으로 막을 연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 필리핀 에어쇼는 오는 5일까지 개최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